생생하게. 자, 다시. 어딘가 알겠죠? 덩키입니다, 덩키. 덩키인데, 파도가 지금 너무 세서 가까이에 못 붙고 있어요. 이렇게 말리고. 아. 오늘 포인트를 잘못 고른 것 같아. 그래도 왔으니까 잡아야겠죠? 파도는 항상 리듬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에? 지금은 또 이렇게 조금 그나마 던질 만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 리듬에서 요 상황에서 빨리 이제 치고 빠지는 전법으로 해야 돼. 얻는 가서 캐스팅하고 쭉 당겨서 정렬 한번 하고. 파도가 세니까 약간 뒤로 와서. 줄을, 대를 이렇게 빳빳이 세우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렇게 말립니다. 이렇게 뒤로. 이건 파도가 크다. 아, 낚시가 오늘 만만치가 않네요. 어허. 타이밍이 너무 없는데. 다시. 타이밍 보고 캐스팅. 백스텝. 능성이 넘길 때는 대를 들어줘서 원줄이 너울 따라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원줄 관리 해주셔야 돼요. 지금 뭔가 톡톡 치고 있어요, 지금. 입질인 것 같아요. 꽉 물어. 살짝 견제. 아니야, 꽝. 톡! 오케이, 열었습니다. 오케이. 아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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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렇지! 떴어. 떴는데, 뭔지 모르겠네. 파도 보고. 파도 보고. 블랙. 아, 또 나간다. 어허. 어허, 아, 한 장. 따개비에 지금
걸려있어. 오케이. 떠있고, 요번에 밀면 올리자. 안 올라와. 여기가 지금 직각이라서 올리질 못했어요. 에헤이. 오케이. 가자. 야. 생선하게. 지르고 나면 90도로 나를 돌려주죠. 먹으면 사람아 일단 몸속에 칼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100%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해가 간통되면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 허파의 바람이 들어가면 90%는 확실히 절명한다. 항상 자기가 칼을 맞았다는 것을 애들한테 느끼게 해줘. 진짜 칼잡이들은 가슴보다는